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
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많은 순간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영광이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기대와 나의 삶을 향한 영광에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? 여기 혹시 이제는요,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,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질 좋은 그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? 식사 조금 덜 하고, 그죠? 운동 꾸준히 하고, 잠 잘 자고. 여러분, 이 세 개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은 건강하다고 합니다. 그죠? 그런데 거기에 내가 먹고 싶은 욕심 한 숟갈, 이게 내 몸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. 내가 한 번 더 쉬고 싶은 그 시간, 움직여야 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, 그저 내가 좀 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내가 잠 안 자고 조금 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며 하나씩 밀어넣고 갑니다.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요?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에서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,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야기, 여러분 혹시 매주 새로우세요? 아니잖아요. 이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, 어떤 문을 열어주던가요? 아니지 않습니까? 그저 기본적인 것들 이야기합니다. 신앙생활하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, 신앙생활하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런 것 몰라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?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우리의 욕심이 한 숟가락 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